이제 조금 더 쉽게 찾아보셨고요. 다음은 PG 레이아웃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하는 뒤에 자리가 바로
이렇게 좀 휘갈렸겠지만 정확하게 한 번에 한 번씩 분석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자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부분은 초삼에 참 좋아해서 작업을 합니다. 초삼에 법인명과 사업자 부분이 있고요. 사업자 부분의 다섯 번째 두 문자를 지오로 바꿔서 좀 사용했습니다. 만약 이제 법인명을 가지고 사업자 부분만 찾는다고 하면 H4의 코드를 갖다 주시고요. V4컴퓨터 사용하시면 돼요. 앞에는 법인명 H4를 가지고 오른쪽 줄에다가 초삼에 적혀있습니다. 참조하는 줄은 항상 같은 자리니까 X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있고, 먼저 TV카세트에서 TV카세트는 바로 이런 식이 있어요. equal 양자함수로 들어갈까요? OK, equal. 그 다음에 equal 들어간 이유는 단계가 본인인지 부인인지 뭐든지 단계라는 것에 조건을 지정한 일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단계에 해당한 데이터가 C4부터 C4-6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F4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 N2가 됐습니까? 그렇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또 하나 일반 의견이 부족이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소득 공제에 가서요 E4부터 E42까지 선택하되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바로 위에 있는 N20가 됐습니다. N20은 10을 복사할 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20이 있습니다 라고 고정하기 위해서 F3 누르시고 다시 한번 F3 눌러서 고정해 주고요. 두 번째 조건도 좀 구분하기 편하게 이렇게 가로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신초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색깔을 구할 거냐면 금액, 금액에 해당한 데이터 I4부터 I42까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이 값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야지함수에서 첫 번째로 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넣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큰 값을 다시 최소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다 동일한데 함수만 다릅니다. 그래서 A, B, 맞을 때 나머지를 쭉 범위
그 다음은 판매 이름은 상품명 등록 화면이라고
작업을 입력하시고 보여주세요 라고 수라고 입력하시고 폼에 보이는 작업 하셨고요. 그 다음에 폼에 초기화하겠습니다 라고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면 선택 등록 화면이 있고요. 선택하고 코드 보기 됩니다. 객체를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인자 라이브를 선택하셔서 폼에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CMD 수강자에다가 로소스 연결 여기까지 우선 작성하셨어요.
평가를 70점이라고 넣었고요. 종료 과정 등등은 품위주 약속에 따른 점수 평가가 부여졌고요.